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는 동해안 지역이 특히 더웠다고 하고 밤까지도 열기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어제 전국적으로 많이 더웠죠. 특히 강릉은 한낮에 35.5도까지 올라 그야말로 한여름 무더위였습니다.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밤사이 열대야 기준이 25도를 넘진 않았지만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 밤잠 설치신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 31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던 서울은 오늘도 28도까지 올라 계속 덥겠고요. 내일은 한낮 기온이 25도로 내려가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전남 내륙에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북부 산지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0도, 강릉 23도로 벌써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은 33도 이상 보이며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려지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